스테디 가방 중 하나인데 언니가 이게 가방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 이거 할 때 손에 자꾸 걸려서 손이 아프고 그리고 이 체인이 예쁘긴 한데 진짜 엄청 무거워요. 그래서 이렇게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체인 무거우니까 양쪽 어깨를 내라 그거 교사시키려고 그런 거 같아. 근데 물론 예쁘니까 바닥이 스크래치가 많이 간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거 모르고 머리 딱딱해서 잘 받쳐주니까 좋아요. 입구가 너무 좁아. 이게 진짜 뭐야.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지갑을 통통한 지갑 없었는데 빌 때 입고 뺄 때 너무 불편해. 뭐야? 이건 뭐지? 이거? 나도 처음 봐. 이거 용도 아시는 분 혹시?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없네. 없어. 이거 용도 아시는 분. 이거를 여기다 꽂을 순 없지, 끈을. 네, 여기. 아니지,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, 근데 이거 풀릴 수 있다 한데, 진짜 절대 안 풀려요. 거의. 이거의 장, 이 후보의 장점이라기보단 얘의 장점은. 얘의 장점. 샤넬 요즘에 너무 편해지고, 진짜 집 밖에 나가면 든 사람 엄청 많이, 특히 이거 블랙 컬러, 뭐, 베이지,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색깔 유명한 거.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거 쓰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나도 못 봤어.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. 헤어 예쁜데 흔하지 않고 여름이랑 이럴 때 딱 시즌감 딱 맞는 게 너무 예뻐. 혹시 예쁘다고 생각하죠? 어. 탑 3 중 하나. 없다. 컬러가 다 안 닿아. 이게 가죽은 무슨 가죽이야? 가죽이요? 무슨 가죽이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안에는? 안에 수납. 수납 엄청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로스로 매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끈 조절이 엄청 다양하게 구멍 왜 이렇게 많아? 수납 엄청 너무 여유 있어. 그리고 안에는 양가죽인 것 같아. 부드럽네요. 그러네요. 이런 것도 너무 부드럽잖아요. 엄청 부드럽다. 원래 그리고 델보가 거울을 줘요. 한 번 나서도 테이프도 안 뗐는데 이리로 보여주면 아 이리로 거울 아 저기요 저기 어 거울 호텔 주잖아. 그래요? 호텔가 거울 주잖아. 어 맞아. 어 이게 진짜 좋고 근데 원래 거울이 제가 사기 전에 더 예쁜 동그라미 모양의 뒤에 가죽 델보 써있는 거였는데 저 혼자서는 이걸로 바뀌었어요. 저 이게 훨씬 예쁜데?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더 예쁘다. 하여튼 저는 취향은 그렇고 근데 이거 쓰지는 않고 좀 좋다 뭐 이게 원래 이게 수납이 많이 수납을 잘 안 풀어가지고 처음 푸는 거 아니에요? 거의 그런데 안 풀려요. 아 이렇게 그래서 수납이 적다 그러고 이렇게 안쪽하고 수납이 아~ 많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아~ 막 이런 건데 이거를 뭐 딱히 풀 만큼 수납이 네, 수납을 많이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풀고 또 이 이렇게 이 장식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 그러면은 여는데 뭐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샤넬 빈티지 뭐야? 2.5 라지 빈티지 2.5 라지 백이고요. 이거는 이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너백 아 이너백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은 다리를 잘 잡았어.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이상해. 원래 이렇게 접히는 가방인데 여기 약간 이렇게 모양이 잡힌 게 여행 갈 때 캐리어에 납작하게 넣어서 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이게 원래 최초 가방이잖아요. 샤넬 여사가 편하게 사실 들고 다녀요 여행 갈 때. 근데 접혀서 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해놨는데 저는 모양 잡혀서 빵빵하게 해놓는 게 좋아가지고 갈 때 안 접고 인너백 넣어가지고. 수납은 좋아? 네, 제가 뭐 많이 안 들고 다녀가지고 네, 뭐 립스틱 묻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샤넬 여기 안에가 이렇게 약간 와인색이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.
주머니 이렇게 열었을 때도 아내가 와인 생기고. 아, 이 주머니도 지금 처음 봤고. 여기만 쓰고 아, 저는. 예. 근데 그래도 치마 튼튼하고. 근데 왜 최애? 아, 이게 왜 최애냐면 할 말 많은데. 그... 아, 좀 짧게 해주세요. 네,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신발, 뭐 로고빡, 벨트 만약 로고빡 뭐 이렇게 뭐 이런 브랜드도 막 너무 막 보이잖아요. 근데 가방까지 뭐 이렇게 다 디올 벨트 맨데 샤넬 로고 가방에 들어가는 가방을 맨다 그러는 거 같아서 어색한 거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로고가 없어서 진짜 어디든 무난하게 꾸안꾸로 다 잘 어울려요. 이게 진짜 약간 꾸안꾸의 정석? 로고 없는 가방들 다 그런데 꾸안꾸 룩에 약간 이제 복합한? 로고가 없고 여기 금상도 너무 멋있잖아요. 약간